야, 가보겠습니다. 과연 일단은 액션 클래스 팀에서는 위코 마틸다에 쓰고 있는 정병원 저그 선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조창 스토리에서는 위코 라마, 그렇죠. 뭐 조창 스토리 팀에서 거의 서킷 브레이커 전담하고 있는 라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라마 선수가 똥 색깔, 정병원 선수가 저그고요. 11시와 5시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고 지금 5시에 위치하고 있는 위코 라마 아이디 쓰고 있는 이준식 프로토스 똥색깔이고요. 11시 진영에는 위코 마틸다 아이디 쓰고 있는 정병호 선수 저그 빨간 색깔입니다. 효지 반갑다잉. 야, 일단은 3대1로 조창 스토리가 리드하면서 지금 매치 포인트거든요. 정병호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병호 선수가 근데 저번에 또 종체전에서 2킬까지 해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숭콘 반갑다잉. 상당히 초반에 찌르기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정병호 선수가 과연 초반에 강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정병호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준지 선수는 파일런 짓고 바로 서치해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포지 더블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나와요. 프로브가 상당히 빨리 나오는 모습이고, 지금 포즈는 11포즈 했습니다. 그렇죠. 12포즈가 아니라 11포즈 해주는 모습에 이준식 선수고요. 그리고 프로브는 한 기로만 정찰해주고 있고요. 양 선수. 정병호 선수는 지금 오버로드 찍고 12 드롭까지 찍고 바로 앞마당 펼쳐주는 모습에 정병호 선수 12 앞마당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호 선수가 지금 12 앞마당 해줬고, 이렇게 되면 대각선인 거를 확인한 모습이 이준식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 마당을 먼저 째줄 거예요. 그렇죠. 이준식 선수가 마당을 먼저 째주고, 근데 요새 들어서 거의 선게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포지를 먼저 지어줍니다. 이준식 선수가. 어? 야, 이거. 그렇죠. 눈치 깠죠. 프로브가 밑으로 가는 거를 확인한 정병호 선수거든요, 지금. 가스도 지어주면서. 야, 근데 파일럿만 3개. 이거 프로브 한 개 더 오고요 지금. 야, 이준식. 야, 그래도 마틸다 정병호 선수가 대처 좋아요 지금. 현재 대처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근데 이거 드론 한 개 때립니다. 계속 드론 한개 때리고 있어요. 팍! 아, 팍! 때려주고 있고, 옥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이 완성됐거든요. 그렇죠. 스푸닝 프리 할 거면은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이준희 선수가 빌드가 어정쩡합니다. 상당히. 그렇죠. 포터가 완성이 돼봤자 어차피 이제 저글링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저글링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룽링 나왔기 때문에 그냥 룽링이면은 그냥 뚫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룽링이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포토 하나로 상당한 이득을 많이 받고. 야, 이러면서 게이트랑 포지랑 같이 지어주고 있고. 지금 제가 항상 말하던데, 저그와 프로토스전에서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프로브 정찰이 얼마나 빨리 잡히냐, 늦게 잡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프로브가 잡힌 게 지금 상당히 큽니다, 이준식 선수는. 이준식 선수가 지금 프로브가 상당히 빨리 잡힌 게 크고, 지금 정병호 선수가 지금 투에 처리해서 가스 빠르게 케어주고 있고,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금 바로 찍었죠, 지금. 바로 찍었어요. 저글링 또 나오죠, 지금. 어우씨, 왜 갑자기 또 그러나. 지금 저글링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글링 나오기 시작하고. 야, 이거 히드라덴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근데 이거 삼룡이 없는 거. 야, 이거 지금 저글링이랑 히드라 뚫긴데, 이거 진짜 대각선이어가지고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선발업을 찍은 정병훈 선수인데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수환이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는 포토 하나에다가 지금 코어도 안 올라가요 지금. 야, 코어가 상당히 느린 모습에 지금 이준지 선수고 프로브 계속해서 살려줍니다. 야, 이러면서 저글링 더 찍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쎄하죠? 저글링 두 개 더 봤죠? 이렇게 되면 지금 뭔가 이준지 선수는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눈치챌 거예요. 야, 근데 이준희 선수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코어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상당히 느립니다. 상당히 못 잡고 그렇죠. 지금 정병훈 선수는 지금 그렇죠. 저글링 계속해서 펼치면서 정찰 프로브 있나 없나 지금 체크 잘해줬고 지금 이러면서 지금 마당에다가 해처리 하나 지어주고 히드라 투해처리 히드라거든요 지금. 야, 투해처리 히드라인데 이거 이준식 선수가 게이트 하나랑 지금 스타 게이트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 사질 나가면서 포토 하나 박아줍니다. 그렇죠. 야, 이거 사질 지으면서 포토 하나 박는데 이거 히드라 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히드라 보거든요. 이거 질렀다 이러면 끝납니다. 이제 이준식 저글링이랑 왜 싸워주죠 지금? 야, 저글링이 근데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정병훈도? 정병훈이 저글링을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히드라도 봤죠 지금 이준식이? 퇴 하는 거 봤어요 지금 이준식이? 야, 이준식은 지금 프로브 다 취소하고 가스 다 빼야 돼요. 이준식은 프로브 취소하고 다 가스 빼야 됩니다. 야, 근데 이거 포토를 더 박아야 돼요. 지금 캐논 4개? 안 돼요. 바로 뚫립니다. 이거 질럿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뚫립니다. 아, 이거 지금 과연 이게 근데 지금 2회 처리거든요. 3회 처리입니다. 현재 이제 3회 처리고 과연 뚫을 수 있을지. 그렇죠. 한 6포터 그냥 포터 5만가지 다 박아야 돼요. 이준식 선수는 과연 질럿 잘 먹었어요. 이거 정병훈 선수가 상당히 잘 먹었고요 지금. 상당히 잘 먹었고 지금 정병훈 선수도 앞이 없어요. 뒤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무조건 끝내겠다. 지금 뒤가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러면서 해처리까지 하나 더 지어주려 가는 모습. 그러면 커세한기 나왔고요 지금. 이러면서 템블라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6포토까지 깔아줘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러면서 2포지. 그렇죠, 포지가 깨질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할지. 근데 이거 근데 히드라 그렇죠 저그도 상당히 잘 째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미네랄 멀티까지 째주고 있고. 근데 이게 게이트가 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저그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러면서 레어도 안 사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 계속 그렇죠 갑니다. 간다고요. 간다고. 그렇죠, 정병훈 뚫어야죠 정병훈. 야, 근데 이거 질러 몸빵 너무 센데요 지금. 이준식이 질러도 없어요. 왜죠? 야, 이준식이 근데 질러 몸빵 상당히 셌고요. 야, 이거 질러 상당히 셌고 근데 이거 뒤에 도움이다. 뒤에 도우면 뚫립니다. 이거 뚫려요. 뚫립니다. 결국에 뚫려요 이거. 질럿이 한 마리밖에 두 마리네요. 질럿이 없으면 뚫립니다. 뚫려요 이거. 뚫립니다. 이거 포터 취소. 그렇죠.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지금. 정병은 지금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포토 아직까지 3개밖에 없고요. 이거 뒤에 2개 완성되면은 또 모르거든요 이거. 창과 방패, 창과 방패. 지금 히드라 한 부대 지금 레어 안가 안가 이러면서 팔로 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과연 막을지 밀지 막을지. 밀고 땡기고 땅지 반갑다잉. 근데 밀 것 같은데요 느낌이 밀 것 같은데요. 프로브 안 나오면 뚫려요. 뚫립니다. 야, 프로브 뒤쪽에 있고 뚫려요. 안 뚫렸어. 야, 포토 두 개밖에 없거든. 침투했다. 야, 이거 뚫릴까 말까 반복해 지금. 야, 이거 모릅니다 아직. 야, 지금 파일럿 이거 외눈박이 지금. 근데 이거 파일럿 점사. 그렇죠, 파일럿 점사하고 뚫을 수 있어요 지금. 파일럿 그렇죠. 야, 정병훈 뚫나요 지금. 노래요, 그냥 노래요. 사회처리 뚫어요. 템플러 아직까지 멀었고 뚫습니다 지금. 정병훈
정병훈이 아 살았어. 야 자리선도 상당히 여기서 퇴 여기 해갖고 이거 퇴. 야 이거 살러스톤까지 나왔고. 야 근데 이거 운영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해봐 운영해도 지금 해처리는 늘어나 있어도 지금 레어가 안 타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 갈 생각 없습니다. 정병훈 정병훈 선수 운영 갈 생각 없어요 지금. 요 아 이렇게 되면 GG 나오면서 야 이거 그렇죠.